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이정은입니다. 저희 벌써 3주차 운동이에요. 2주간 열심히 운동하셨나요? 이번 주 운동이 어려우시다면 지난주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셔도 됩니다. 자, 이번 주는요. 지난주에 했던 운동 3가지 하고요. 새로운 운동 2가지 이렇게 총 5가지 동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운동은요. 지난주 마지막으로 했던 책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제가 계단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고요. 잡지로 해도 된다고 그랬고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 산다. 아파트 난간 잡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난간이 없다. 벽 잡고 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했던 게 높이가 좀 낮다 싶으시면요. 이번 주는 조금 더 높은 높이로 올려서 시도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항문 꽉 조여서 복부 힘 주시고요. 아픈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 힘 줘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힘 줬다. 힘 뺐다. 힘 줬다, 힘 뺐다 해주실 거예요. 나는 이거 쉬운데? 그러면 완전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저 계속 오른쪽 다리만 보여드리죠. 왼쪽 다리도 하셔도 됩니다. 내가 수술한 다리가 왼쪽이다. 그럼 왼쪽 다리 하는 거예요. 나 오른쪽 다리 수술했는데 그래도 왼쪽 하셔도 됩니다. 저희 수술 안 했든 운동은 다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수술을 안 한 다리다. 그럼 보호하려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무조건 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왼쪽 다리로 보여드릴게요. 항문 꽉 조여서 복부 힘 주시고요. 앞쪽에 있는 다리 힘 줘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힘 줬다, 내려오고.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힘 줬다, 내려오고. 이렇게 10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나 10번 쉬운데? 그러면 똑같습니다. 10번이 쉬우면 20번. 20번이 쉬우면 30번. 우선 목표는 30번으로 해서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 해볼 건데요.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예요. 저처럼 이렇게 평상이 있으시면 평상 이용하셔도 되고요. 평상이 없으시다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항문 살짝 조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는 손 앞으로 쭉 내밀면서 체중을 약간 앞으로 실은 다음에 발에 힘 줘서 바닥 누르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10번 반복하실 거예요. 항상 항문을 조여서 복부 조이는 거 잊지 말고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문 조여서 복부에 힘 주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손 앞으로 쭉 빼면서 체중 발에 실어서 발로 바닥 꾹 누르면서 일어났다 해주실 겁니다. 10번이 가장 쉬운 동작. 나는 10번 쉽다 20번, 20번 쉽다 30번. 목표는 30번으로 해서 시작할게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동작이에요. 새로운 운동입니다. 엉덩이 여기 고관절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이 이게 고관절 움직임도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옆모습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 양손은 허벅지에다가 얹어 주실 거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서 여기 고관절 부분이 접히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제 모습 보시면 저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고요. 허리가 이렇게 둥글게 말리지도 않았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무릎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허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고관절, 이 엉덩이 관절을 움직여줄 거예요. 자, 항상 이런 동작들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뭐라고요? 항문 조이기.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 딱 주고 양손은 허벅지 얹어주실 거예요.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복부 긴장 계속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무릎은 가볍게 구부러지게끔. 무릎이 자꾸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릎은 최대한 그냥 그대로 두고 엉덩이 뒤로 빼주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5초 버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고. 간단한 동작인 것 같죠? 아까 의자 앉는 거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엉덩이 근육들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고관절을 움직여줄 겁니다. 요거는 저희 허리 시술이나 수술하신 분들한테도 알려주는 동작이에요. 무릎에도 물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문 조여서 복부에 힘 주고 양손 허벅지에 얹은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면서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하셨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할 겁니다. 요거 하실 때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아니면 무릎 수술한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내가 내 눈, 눈으로 몸 보면서 내가 몸이 이렇게 삐뚤어졌다. 그럼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삐뚤어지지 않게 잡아놓고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10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10번 딱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생각났을 때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운동 해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수건 다리 사이에다가 조이고 엉덩이 요만큼 들어 올리는 거.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는 엉덩이가 조금 더 들어 올려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양쪽 다리 내가 구부릴 수 있을 만큼만 구부려 주시고, 다리는 가능하면 위치가 이렇게 다르면 안 돼요. 내 발 위치가 맞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다리 사이에다가 수건 끼워 주실 거예요. 만약에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수건 말고 폼롤러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양쪽 다리 사이에 있는 수건을 꽉 조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항문 조여주세요. 항문 조여서 아랫배 힘 준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엉덩이 바닥에서 조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지금 보시라고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도 돼요. 더 조금 드셔도 되니까 내가 쥐가 안 날 만큼, 틀 수 있을 만큼만 들었다 내릴 거예요. 다리 조이는 힘 풀리지 않게 수건 계속 조여주시고, 항문 꽉 조여서 아랫배 힘 들어가는 거 유지 해주신 다음에 엉덩이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 세고 내려오실 겁니다. 간단하지만 은근히 힘든 동작이고요. 엉덩이 부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무릎에 도움이 많이 돼요. 으쌰. 자, 이제 다음 동작은 이런 수건이라는 도구는 필요 없고요. 새로운 동작이에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하는 동작인데, 나는 아픈 다리 이렇게 밑에 깔아도 되나? 네, 이렇게 옆으로 눕는 자세 정도는 하셔도 문제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수술한 다리가 내가 뭐 왼쪽이든 수술한 다리가 내가 오른쪽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양쪽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수술한 다리 먼저 하고 싶다, 수술한 다리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안 힘든 거 먼저 하고 싶다, 수술 안 한 다리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왼쪽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누우실 거고요. 바닥에 있는 팔을 머리 밑에다가 넣고 자세를 잡아주실 거예요. 나는 근데 어깨 수술을 했는데, 아니면 어깨가 아픈데, 아니면 난 목이 아픈데 하신다면요, 베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안 아프니까 그냥 제 팔 비고 하겠습니다. 팔 비워주시고요. 자, 이쪽 팔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바닥을 짚을지, 아니면 내가 미스코리아 손을 할지. 자, 이거는 왜 옵션이 나눠지는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는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 내 엉덩이랑 발이 일직선상에 있게. 무릎은 조금 앞으로 빠지겠죠?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발은 붙이고 무릎을 벌렸다 모았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엉덩이 옆쪽이랑 다리 옆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손에 대한 비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어머님들이 배가 힘이 없어요. 엉덩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골반을 잡아주질 않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허버데데데하게 빠져버리거든요. 자, 이러면은 우리 오히려 허리가 망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보호해 주려면 손으로 골반을 잡아주세요. 정확히 말해서는 손으로 골반을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지 않는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손으로 체크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손으로 저는 골반을 잡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손으로 골반 잡고. 자, 이때도 왠지 항문 조이는 거 필요할 것 같죠? 네, 필요한 거 맞습니다. 항문을 조여서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주시고요. 발 붙인 상태에서 무릎 내가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렸다 모았다 해 주실 거예요. 자, 버티는 시간은 1초도 괜찮고 2초도 괜찮아요. 저는 5초 권유해 드리긴 하지만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자, 저는 무릎 수술 안 한 사람이잖아요. 꽤 많이 벌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다리가 아직 천근만근일 거란 말이에요.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만큼을 벌려도 내가 힘을 줘서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 따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약속. 저 따라 하지 마세요. 저는 수술 안 했으니까. 그래서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렸다 모았다 10번 해주실 거예요. 내가 10번이 쉽다는 마찬가지로 20번, 20번이 쉽다는 30번, 30번을 목표로 운동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3주차 운동 새로운 것도 추가됐고 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동작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님들이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뻗정다리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뻗정다리 벗어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편하게 장 보러 갈 수 있어야겠죠? 넘어지지 않고 장 보러 갈 수 있게, 넘어지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 있게 열심히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